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알려드리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내집 마련 전까지 가장 안정적인 주거수단은 누가 뭐라 해도 전세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 사기를 현재 당하고 있어도 난 아니겠지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 친구나 지인들은 제가 직접 체크해 주면서 위기에서 탈출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깡통 전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가가 매매 가격보다 비싸서 결국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또는 큰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들, 그리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오피스텔, 원룸, 투룸, 빌라, 아파트, 이 모든 유형의 전세에서 실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전세 사기 방법도 조금씩은 또 다릅니다. 전세 사기 방법과 예방할 수 있는 필살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의 유형 중에 오피스텔에서 주로 일어나는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강동구 쪽에도 깡통 전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에는 역전세난 때문에 깡통 전세 있다는 소리 들었어도 서울에 이게 웬 말이야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깡통 전세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맘 편하게 계시는 분들, 이분들도 또 많습니다. 우선 깡통 전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주인 A가 그동안 월세를 받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을 팔아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오피스텔 매매를 내놓습니다. 팔고 싶은 가격은 1억입니다. 자, 이때 공인중개사 B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억만 받아들이면 되죠. 제가 해드릴게요. 대신 세입자한테는 집 판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자, 1단계 전세를 1억 2천만 원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주로 이런 오피스텔 전세로 많이 들어옵니다. 월세 내고 학자금 갚고 여기저기 돈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제일 먼저 월세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휘말리게 되는데, 자, 번듯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다 보니까 아마 마음이 편합니다. 세상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자, 2단계 전세를 마친 다음에 며칠 후에 매매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집주인이 A에서 C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새로 들어온 전세 세입자는 이걸 절대 알 일이 없습니다. 이때 집주인 A는 전세금 1억 2천만 원 받은 것 중에 2천만 원을 C한테 주게 됩니다. A는 원래 1억에 매매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고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자, C는 2천만 원을 받고 B 공인중개사한테 5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정체모를 D한테 1천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C는 여기서 또 볼일 다 봤으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나타난 D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여기에 핵심 인물입니다. 모든 판을 짜고 돈을 버는 겁니다. A는 자기 목적대로 1억의 집을 매매했고, B 공인중개사는 중개 수수료만 받았다면 50만 원이지만 실제 수입은 그 10배인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C는 신용불량자 내지는 노숙자 등등 명의만 빌려주는 일명 바지입니다. 그런데 명의 불려주고 부동산 가서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고 500만 원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집니다. 자, D는 명의를 빌려줄 C를 구하고 이런 매물을 구해준 B하고 작전을 짜고 1000만 원을 법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2000만 원이 모두 현금으로 돌아다닙니다. 즉,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알 길이 없습니다. 전세에 들어간 세입자는 자기 돈 1억 2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도 없고 주인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자, 3단계. 세입자는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에 집에 이상한 편지 같은 게 오게 됩니다. 내용은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만기가 돼서 집을 빼려고 전세금 돌려달라고 원래 계약했던 A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A가 집 팔았다고 합니다. 이제 나 주인 아니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헐, 그럼 집을 사간 사람, 즉 C를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A는 당연히 C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B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합니다. B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 실제 거래는 B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B1을 시켜서 다른 부동산이 거래하게 만들면 B는 이 사건에서 쏙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가능했을까? 자,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런 게 사건, 사고가 안 터지고 잘 이어져 나갑니다. 만기가 돼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면 전세를 1억 2천만 원에서 다시 1억 3천만 원으로 놓고 1억 2천만 원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1천만 원또 버는 겁니다. 전세는 사람 구하기가 쉬워서 정말 잘 해결됩니다. 그 다음은 또 1억 4천에 전세 맞추면 됩니다. 그렇게 전세를 맞출 때마다 1천만 원씩 돈을 계속 벌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부동산 하락기입니다. 결국은 세입자끼리 폭탄 돌리기 하다가 누군가 뻥 하고 터지면 그게 전세 사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집주인 C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한 거고 애초에 전세 보증금을 책임질 생각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C 그리고 그 뒤에 배후 D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왜 할까? 이런 집한번 하면 D는 한 번에 천만 원씩 생깁니다. 이런 거 10개 하면 1억입니다. 100개 하면 10억, 200개 하면 20억. 그리고 서울에 오피스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100개, 200개 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만약 이게 사고가 뻥 터져서 줄줄이 나면 어떻게 될까? 제가 뭐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 아니라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순순히 제 뇌피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먼저 비공인중개사는 별 처벌 안 받을 겁니다. 일단은 B1, B2 등 매매 거래는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판을 짜서 본인은 전세만 맞춰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가 매매까지 했다고 한들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우기면 그만입니다. 자, C는 모든 걸 책임지고 그냥 잠깐 콩 들어간 밥 먹다 쉬다 나오면 됩니다. 돈이 이미 몇억 받아서 잘 빼돌렸고 현금이라서 추적도 어렵습니다. 성실하게 임대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하고서 반성문 좀 쓰고 나면 별일 아닌 거 되게 됩니다. 자, 그럼 D는 어떻게 되나? C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잘 걸리지도 않고 노출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D는 계속 일수도 하고 술집도 하고 이런 부동산 일도 하고 이렇게 계속 양치기 생활 계속 잘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일단 이런 일은 사건이 터지고 나면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해지고 머리 아픕니다. 실제 내가 살기 위해선 누군가에게 내 폭탄을 던지는 것뿐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도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냥 예방이 최선입니다. 첫 번째, 집주인을 잘 살펴라입니다. 집주인이 뭔가 불안해한다면 일단 피하기 바랍니다. 원래 집주인이었던 A도 사실 이게 나쁜 일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 이미 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빨리빨리 끝내려고만 합니다. 정상적인 집주인은 세입자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세입자의 직업, 직장 뭐 어디에 있는지, 강아지는 키울 건지, 또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사람인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궁금하고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 바지 집주인 C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지금 현재 폭탄 돌리기 하는 중입니다. 이럴 때는 C를 잘 봐야 됩니다. C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오피스텔로 임대업을 할 만한 사람처럼 안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면 과감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판단은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판단이고 자기의 몫입니다. 두 번째, 매매 시세를 확인해라.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보통 매매하고 전세가 동시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내가 전세 들어갈 집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다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비슷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정도 됐을 때만 그나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들 직방, 다방 같은 어플로
전세만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해서 매매가, 내가 들어갈 오피스텔의 매매가 꼭 확인하시고 기존에 거래된 실거래가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직방, 다방은 의무적으로 집 내부 사진을 올리게끔 정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집 내부를 구경할 수 있는 직방, 다방 같은 어플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것만 보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그게 안 되면 비공인중개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매매 시세는 얼마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전세가 매매가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 얘기해 줄 거고 그거를 또 확인해야 되는 거고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꼭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또 전세가나 매매가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그냥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대수롭겠어? 라고 생각하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사고가 터져도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특수한 경우나 그 지역에 부동산 이슈가 있지 않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매가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특약을 잘 써라. 임대인은 집을 매매할 때 임차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 문구는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그런 특약입니다. 이런 거 써달라고 하면 계약 안 한다고 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비위를 건드리면 좋을 거 없을까봐 대부분 싫어할 만한 것은 안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특약 하나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걸 굉장히 저는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만약에 안 된다, 이런 오피스텔은 위험하다는 그런 시도입니다. 다섯 번째, 집주인하고 친해져라. 아마 세입자의 99.9%는 집주인하고 연락하는 걸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친해지면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친해지게 되면 전세계약 갱신할 때 전세금 한 푼이라도 덜 올릴 확률이 조금은 높아집니다. 그냥 명절에 여기저기 감사 인사할 때 집주인한테도 가볍게 전화 한 통 또는 문자 메시지 하는 겁니다. 덕분에 좋은 집에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집 깨끗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한마디면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전세 살 때 집주인한테 한 번씩 안부 전화 했더니 저는 좋은 결과가 많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꼭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빌라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실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원룸, 투룸 이런 다가구 주택의 전세, 그리고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의 전세, 그리고 아파트 전세의 경우도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처 방법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